아, 네. 이거 자, 저 노트필기 관련해서 노트필기 준비돼 있어요. 김용과 관련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 과정부터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네. 올려주세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요거 말고 요거 넘겨도 돼요 이제. 요거. 근데 여기서부터 왜 김용이 나와?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원래 그 전신이 성남 시설관리공단이었거든요. 근데 참 맞지 않는 조직이에요. 그게 결국 대장동 이거 다 그렇죠. 연결된 거지.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의 어떤 뭐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데고 고난도의 일을 하는 그런 아, 그런 데가 아니지.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그쪽으로 공단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무리하게 도시개발공사로 변모시킨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아파트도 짓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근데 시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안 되고 아예 새로 뭘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방법을 처음엔 택하지 않고 정관을 몇 개 뜯어 고쳐서 그래서 은근슬쩍 도시개발 업무를 그 시설관리공단에 넣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꾸게 되는데 근데 공사로 가려면 그래도 이때는 성남시의회를 패싱할 수 없고 조례를 그렇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새누리당 시절에. 그렇죠. 맞아. 네. 근데 이제 사실 성남시의회 그 당시의 구성이 새누리당이 다수였어요. 시장은 이재명 시장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성남 내로 보면 여소야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했을 때 결국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일부를 포섭해야 돼. 꼬셔오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난 게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그 돈 받았다고 막 문제됐던 그렇죠. 사람. 네. 결국에 성남시의회 의장도 되고 무소속이 되고 난다. 새누리당 신분인데 새누리당에서 정해놓은 후보들을 제끼고 민주당 표를 받아서 의장이 됐죠. 그렇지.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도 통과를 시키는데 조개 만들어줘야 대장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의원들을 주목해라. 왜 키맨의 의원들을 분류하지 않느냐. 네, 최윤길은 키맨이다. 그렇지. 실제로 김만배 씨가 뛰어들어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뭐 30억 줬네, 네. 50억 줬네, 막 이런 얘기 그렇죠. 나왔잖아. 시장한테는. 근데 이제 의장으로서 최용길 의장이 그거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 의장이 다 뭐 의견을 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의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김용 의원입니다. 아, 이제 회의록 좀 올려주세요. 네. 김용 의원이 주도를 하면서 이게 관건이 뭐가 되냐면 이게 2013년 2월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표결로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의석수는 민주당이 딸리지만 자신이 있는 거죠.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을 포섭했다. 15대 19라는 열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새누리당 의원일 거예요. 이덕수 의원이. 여기서 이제 본회의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을 보류하자. 보류하자. 뭐 부결까지는 아니고 그렇지. 보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김용 의원이 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치고 올라오는 여기서부터 문제네 네, 그런 대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으로 보면 표결 방법이 관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찬성 의원이 당론이 새누리당이 반대기 때문에 거스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보통 의회에서 표결을 할 때는 인사 문제 특히 의장 부의장 선출이 아니면 기명으로 표결합니다. 어느 의원이 찬성 반대했는지 알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왜 전광판에 막 뜨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렇지. 것처럼 의회에서도 표결을 안 하면 모를까 뭐 합의하에 표결을 안 하고 통과시키면 모를까 표결을 했다 하면 이제 기명으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우는 근데 이걸 무기명으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고 김용 의원이 이걸 나서가지고 무기명으로 하는데 이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가결시킬지 부결시킬지를 표결하지 않고 보류를 할지 말지부터 표결을 해요. 근데 또 거기서 또 표결에 들어가는 게 이거를 무기명으로 할 건지 기명으로 할 건지 이걸 또 표결로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완전 연쇄 표결인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 모든 게 시작이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기명으로 할지 기명으로 할지도 투표를 하는데 그거는 무기명으로 하는 걸로. 그거는 네. 또 무기명으로 네. 하는 걸로. 처음 첫 스타트를 무기명으로 끄는 거죠. 그래서 실시를 했더니 새누리당 표가 몇 개가 건너가서 무기명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야 진짜 편법의 달인이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해버립니다. 집단 퇴장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이잖아요. 그럼 퇴장하면은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몇 명이 남아요. 아. 네, 몇 명이 남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숫자를 좀 세보면 찬성했던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거에 찬성했던 의원 일부도 같이 퇴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살짝 과반이 될 정도로 남아 있을 한 새누리당 두어 명 정도가 한 네 명 정도가 넘어간 것 같은데 두어 명 정도는 남아 있었고 근데 그리고 막 회의록을 그 다음에 뒤져보면 뭐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기명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간 거는 첫 투표를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야 근데 되게 재밌다.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그러네요. 최윤길 의장과 김용 의원이 그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김용 의원이 지금 이번에 체포된 김용 민주정치연구원 부위원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제가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그렇지. 특기를 살려서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쉽게 못 듣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러네요. 요거는 요건 이해됐지. 단독 완전 이해됐어. 확실히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가 쫙 연결돼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가 본진 아니에요. 요게 안 됐으면 못했겠네. 생각해 보면 그지? 못했죠. 그 공사 그러니까. 자체를 출범시킬 그러니까요.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네. 완전 이해됐다. 자 우리 그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아유 네 피터슨 제이님 오랜만에 반가워요. 전직 준스톤 지지자였던 30대 국힘 책당인데 기자회견으로 완전히 학을 뗐어요. 이젠 성상납 유무죄 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비유의 개고기에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죠? 바에서 까로 바뀌는 거 한순간이네요. 아 이분 옛날에 이준석 대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억나네요. 근데 이준석 대표 저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등 돌린 당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있죠. 또 네. 적극적으로 계속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네. 첼로맘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인품 실력까지 겸비하신 민망해라 백변님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헬스부 장관 격하게 환영합니다. 수민이도 환영을 해주셔야지. 수민이를 뺐네 또 저희. 아 쪽으로. 괜찮아요. 네. 우리 베르베르님 좀 읽어드려요. 언제부터인가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이해관이니 윤핵관이니 친명이니 친문이니 친일파니 주사파니 모두를 갈라치게 하는 현 시국이 개탄스럽네요. 김수민님 배수의 진에서 배종찬 소장님 목소리에 기 눌리지 마시길 화이팅입니다. 아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 소장님이 움찔움찔해요. 안 눌리실 것 같은데요. 배 소장님이 움찔움찔합니다. 그렇지. 네. 우리 종찬 형 목소리 바꿔가지고. 제이님 것도 제가 읽어드려요. 김정관님 인스타가 정치인 인스타 중 제일 재밌어요. 진실의 방 시리즈 크크크 모두 팔로우하시길. 네. 저 인스타그램에 김재섭을 검색하면 파란 배지가 달린 애가 하나 나옵니다. 꼭 오늘 팔로우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왕팬님 우리 방장님 정치와스다 시즌2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일단 뭐 앞으로 김용 의원 이제 앞으로 구속 여부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아마 그거는 검찰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법원이 발부를 한 거니까 그걸 더 할 거예요. 이거를 네. 민주 당사 뭐 당사의 뭐 국감 중에 들어온다 뭐 정치 탄압이다 이거는 네. 아까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지만 수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 그냥 그 새 들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본진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중앙당 또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죠 경우에 그럼. 따라서 제가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한번 들어보자. 민주당의 말을 저만큼 관심 있게 잘 찾아 옛날 거 잘 찾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예전에 2018년 4월에 2018년 4월에 TV조선 압수수색 있었거든요. 그때 출연해서 알아 이게 뭔 일이야 그랬거든요. 네, 그때 기자들이 앞에 나와서 막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그때 어떤 방송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책상 뭐 이런 거 특정 기자와 공간에 국한되어 있는데 저렇게 막을 필요가 있느냐 이건 언론 그렇겠지. 탄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논평을 냈는데 아시죠 김현 대변인 아 그분 예. 김현 대변인이 이렇게 알지, 논평을 그분. 냈어요.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은 정당과 정부 정당이라고 했어요.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은 정당과 정부 경찰 검찰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압수품 대상 역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대상에 특정돼 있다. 이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로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그 언론을 정치로만 바꾸면 똑같네. 그렇죠. 그러면 야당. 민주당도 똑같은 거죠. 아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제대로 팩트 체크야. 그래서 그 아니 그리고 요번에 당사에 그냥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털고 나오고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이 많아. 파란 박스에 다 쓸어 담아가지고 나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김용 씨의 네. 일하던 책상하고 컴퓨터만 그렇지. 특정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세 번 출근했다. 어. 총 시간 3시간 머물러 있었다. 뭐가 나오겠냐라고 했잖아요. 어.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나올 거 그냥 들어보내주면 되지. 그냥 들어보내주면 후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왜 8시간 동안 맡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뭐 자택 압수수색은 이미 끝났고 그건 다 한 거고. 그렇지. 지금 문제가 캠프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그게 대선 과정 대선 자금이라고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선 캠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면 제일 좋았는데 지금 대선 캠프가 사라진 지가 벌써 몇 개월이야. 그렇지. 그럼 그거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있는 가장 가까운 비근한 곳이 당사 안에 있는 그 사람 그거 아니겠어요? 어, 자기 업무 공간 아니겠어요? 그렇지. 사실 그 스텝이거든요. 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수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좀 안타까운 건 많은 국민분들이 이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드라마에서 본 그 그렇죠. 파라박스 목을 많이 파라박스 꼭 파라박스를 써요. 검찰 찍힌 거 막 우는데 일기장 뺏어가고 막 이런 건 줄 알고 안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건 줄 알고 있어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그냥 요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검찰이 할 때 특정 제대로 안 하면 다 기각이야.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으로 가가지고 별건 수사하고 이런 문제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사를 압색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연구원 압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김용 부위원장의 책상 아래 있는 것들 컴퓨터 이런 것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네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아니, 제가 민주당 사람이면 그냥 열어주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아니 네. 그래서 또 30분 안 걸려. 네, 별 아니, 것도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봐라, 니네 털어서 뭐 나왔냐. 마음대로 다 뒤져봐. 그리고 나서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굳이 그렇게 다 싸고 말아서 막 무슨 네. 어, 민주당의 심장을 공격. 거기가 왜 심장이야? 민주연구원 부원장 책상이 무슨 심장입니까? 심장에 뭐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네. 그 딱 이게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검찰사가 진행되고 시작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럼요. 민주당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었잖아. 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뭔가 해야 돼. 네, 그렇죠.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네.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했던 그 방식은 그냥 이건 국민 호도야. 그 검찰의 영장 그 법원이 발부해 준 거고 예전에 TV조선 압수수색했을 때 민주당에서 했던 말 그대로 되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이러다가 오히려 역풍 맞을 가능성이 많다. 아유 우리 왜 작년에 김웅 의원 그 압수수색할 때도 공수처가 압수수색했잖아요. 의원실 쳐들어가가지고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와줘 스크럼치가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당시 민주당 논평 냈던 거 보세요. 뭐 무슨 그때 엄청 뭐 이거 뭐 사법 체계 불응하느니 막 이런 별 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딱 고개 그 사람한테 맞아, 딱 김용해서 가니까 우리 편하면 탄압이야. 원래. 심지어 형님 그때 김웅 의원 보좌관 컴퓨터를 다 털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아 맞아 맞아. 그때 좀 문제 있다 그랬지. 그리고 나서 키워드 검색을 보면 그때 고발사주 건이었는데 들어가는 게 조국. 정경심 이런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했던 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별건 수사 아니야 이런 얘기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어 뭐 캥기는 거 있으면 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무슨 뭐 민주당의 심장이 어떻고 깝깝해. 네, 근데 그만큼 못 살겠다 진짜.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좀 절박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확 전환을 시켜놔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일단 요거는 앞으로 좀 진행되는 거 좀 지켜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아 다음 이슈도 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네. 대표네. 야. 여기 너무 많아. 진짜 부패야 부패. 아니 골라 먹으면 돼요. 일단 아 저희 그리고 참 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부터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면 저희도 최소한의 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좀 위에 상단 보면 후원 계좌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저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 중에 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까먹어. 네. 계속 이걸 알려드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어? 하고 모르는 게 많더라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혐의 중에 굉장히 주요한 혐의 나는 이게 어찌 보면 메인이 될 수 있는 혐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자꾸 소고기만 생각해. 소고기하고 초밥만 생각해. 많은 분들이 임팩트가 컸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초밥이 너무 세게 셌지. 10인분이고 막 이래가지고 어, 그래서 오히려 어떤 좀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네. 아니 그 소고기하고 초밥 먹었다고 당대표를 처벌하냐 뭐 이러더라고. 그 원희룡 오마카세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네.
요게 이제 또 김수민 이 요기 전문이거든. 아 한번 아 그 적을 준비됐습니다. 경기도청부터 네. 정리를 싹 해줬어. 아 좋아요. 자 우리 이 국고 손실죄 핵심은 뭐다? 배소연이다. 배소연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렇지. 네. 일단 배소연. 배소연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상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네. 아니면 약간 집사 느낌? 뭐 소고기 초밥 뭐 그다음에 그 저 누구야 그때 그 고발하신 분 막 야 너 가서 좀 이렇게 모시는 마음으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만 기억이 나고. 네. 그리고 배소연 씨 집 저기 사무실은 항상 불이 뭐 몰래 켜놓고 본인 없었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배소연 씨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자꾸 나오더라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줘.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유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다가 아니라 배소연 씨가 일하면 뭐 그 직책에 있으면서 받았던 급여가 그렇지, 급여. 다 국고 손실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맞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처벌 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하게 채용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급여를 타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벽한 국고 손실이야.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네, 지자체의 단체장 배우자를 수행하거나 하는 직책은 없습니다. 그렇지. 없고 2016년 정도에 행안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7대 지침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런 직책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전용 그러니까 김혜경 씨 의전용 비서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렇지. 이게 관건인 거고 제가 이미 지난 대선 때 이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일각에서 흘러나왔던 외국인 의전설. 예전에 외국인 의전했다고. 그리고 대외 협력 업무 담당설. 이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배소연 씨가 몸담았다고 알려진 총무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네, 정확해. 지방의원이어가지고 정확해. 대외 협력 업무 총무과의 의전 팀은 있습니다만 그 의전 팀은 공식 행사에서 뭐 시장 의전을 한다거나 손님들 의전을 한다거나 이런 임무를 맡죠. 그래서 외국인 의전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통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문 직원들이 있고 그런 직원들이 있는 부서가 뭐 투자 통상과라든지 외교 통상과 이런 이름들에 총무과 있는 총무과 있는 게 아니고 예, 고 직원들의 몫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대외 협력 업무는 기획 예산 담당관실이라든지 그러니까 기획 담당한 예산 담당한 부서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수사 당국이 밝혀줄 줄 알았어요. 근데 9월 초에 전해진 소식이 추석 전이죠. 이재명 대표는 빠질 것이다. 불송치 될 것이다. 그 나름의 일을 한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배소연 씨가 일을 했다. 배소연이. 예, 그게 제가 그럼 뭔가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자료에 나와 있을 거 아니냐. 해서 제가 9월 7일 경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합니다. 아 본인이 직접. 네네. 정수민이 직접. 그렇죠. 정보 공개 청구는 어떤 시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대선 주자들 사법 리스크는 대부분이 탐사 취재를 하거나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영역이 남아 있을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왜 아직도 안 밝혀지는 걸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청구를 했는데 혹시 자료 화면이 있나요? 그거는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네네. 그냥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일단 청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무과 경기도 총무과에 재직한 모든 직원들의 이름과 재직 시기와 담당 업무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 당시에 작성됐던 조직도 혹은 조직도, 업무 그렇지. 분장표 이거는 이제 그때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취합해서 주면 제일 좋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새로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 달이 걸렸어요. 보통 한 2주일 안에 줘야 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10월 7일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25개의 문서가 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하나하나 열어서 이런 거가 탐사보도야. 근데 문서가 취재다, 취재. 문서 하나하나가 길진 않아요. 한쪽짜리도 있고 팀별로 있는 그 문서였는데 총무과에 뭐 의전팀도 있고 총무팀도 있고 후생복지팀
또 공무원 단체팀, 문서 기록 지원팀 뭐 이런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또 총무과가 주목을 받는 게 여기 이제 의료 담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 약 그때 약 같은 거 그때 약 나왔잖아 그때 예, 아~ 불법적으로 처방받았는데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 부분 아마 수사 당국도 어느 정도는 수사를 해본 했겠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서의 명단을 쫙 받았는데 아 명단을 다 받았는데 배소연 씨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네. 재밌는 거야. 배소연 씨, 저는 배소연 씨가 없어. 배소연 씨가 없기를 바라진 않았습니다. 아, 있길 바라. 네, 배소연 써 있고 담당 업무가 아, 뭐라도 명목상으로라도 써 있을 줄 알았는데 배소연 씨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총무? 아, 재밌다. 네. 거기서 이런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 전화를 했는데 왜냐하면 과장 이름이 없어가지고 팀별로 자료를 주다 보니까 과장 제일 꼭대기 있는 과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면서. 근데 과장 말고 팀 소속이 아닌 총무과 직원 또 있느냐 했는데 없다. 그리고 보통 없어요 야, 그런 경우는. 그렇지. 예, 팀별 소속이 없는데 과에 소속. 뭐, 리베로도 있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럼 김소연은 리베로란 배소연, 말이냐 이거. 리베로. 아, 배소연 씨. 그렇지. 그래서 뭐 제가 추가로도 또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것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이제 팟캐스트 김수민의 뉴스 밑장이라고 이걸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야. 받아서 쓰지 않는. 여기서 해야 돼. 아무도 해야지. 어떤 언론도 받아서 쓰지 않는데. 이거 되게 재밌다. 근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의원이 행정안전위 경기도 국감 때 언급을 했어요, 이 문제를.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뭐, 그거 기억나. 그거 보고 너 페이스북 한번 올렸지. 언급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고 이제 이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에게도 강력 항의합니다. 뭐 했어요? 아니, 뭐 했어? 수민이가 뭐 다 했는데 지금. 경찰은 뭘 했으며 국회의원들은 뭘 했나요? 네. 너 뭐 했냐? 저는 뭐 수민이 형 방송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원외라서 뭐 지역구 챙겨야 되니까. 네, 원외라서 저는 네. 어제 오찬 간담회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가 확실히 지방의회부터 이 지방자치단체 전국이라 아, 진짜로. 굉장히 정확해. 스티브 장님 너는 싫으신가 보다. 역사 인식도 없는 것들 뭐지? 뭐 어떤 뭔지 모르겠네요. 어떤 맥락인지 말씀해주시면 5천원 주시네요. 5천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방쌍용님. 그래서 이름이 배소연인가요? 저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소연. 아 자가사 뭐였나? 자 우리 또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이쪽에 아 네 제이님. 아 여기 몽구 남편님 고맙습니다. 우리 일어쓰시는 분 또 오랜만에 또 다시 들어오셨네. 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테디 자빠져서 방송해야 또 사람들 난리나고 재밌는데 가끔 게스트로 불러주세요. 테디 되게 광팬이세요. 우리 제이님 초밥을 잊어버리기에 너무 10인분이라까 아, 그건 맞아요. 초밥 네. 때문에 배소연 씨가 저기 묻혔어. 초밥 네. 때문에 초밥하고 소고기 때문에 네. 스티브 장님 아 저 이분 싫어하시는구나. 아까 싫어해서 그래도 5천원 주시네. 아 그럼 읽어주셔야죠. 김재섭 이해관. 네, 5천원 감사드립니다. 네, 박우재님.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좌파는 문제가 아니라고. 아, 네, 주사파가 문제라고 주사파가 했지. 문제지. 좌파는 그렇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박우재님. 이재명은 본인이 대통령 될 줄 알고 의전비서 사전체험 시켜준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사실 수민이가 지적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네요. 아니 거기에 총무과 없었는데 무슨 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좀 추가로 작업을 또 정보공개 청구를 또 해놨어요. 예, 근데 다 하네, 국민의힘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경찰이 아무것도 확인 안 했다고 단정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도 뭐 조사를 했을 거라고 그치.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규명이 안 돼서 그럼 무슨 일을 했는 것이냐 명목상으로라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배소연 씨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측근이잖아요. 그러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그렇지. 네. 옛날에 저기 변호사무실에 계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때부터 같이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다 갔던 분이고. 자꾸 모른대 다. 아는 게 뭐야 그러면? 모른대 지금.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배소연 씨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약간 그 약간 전략적으로 네. 딱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 별로. 네. 그거는 저기. 저 부인하고 저 이렇게 가지고 좀 아는 네. 사람 난 잘 몰라요. 약간 이 느낌으로 지금 그냥 쭉 가는 것 같아. 그 이 대표 지지자 한 분이 저한테 별정직이기 때문에 특채로 그렇게 써도 된다라고 하시던데 특채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 예, 채용 방법을 갖고 뭐라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대표가 공채로 뽑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밌다니까. 손발이 맞으셔야 된다. 누굴 두둔을 하려면. 그렇지. 네. 양쪽의 목소리가 똑같이 나와야지. 그래서 지금 요
배소연 씨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제기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번 다시 언급되고 정리가 좀 돼야 될 거예요. 조은 의원도 이제 문제 삼았으니까 예. 이건 좀 앞으로 좀 지켜보고요. 우리 수민이의 앞으로 정보 공개 청구 한번 이렇게 잘 좀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또 요거 성남 FC. 네네. 야 오늘 진짜 할 것 끝도 없다. 끝도 없어 진짜. 약간 지금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형님. 오늘 공부해. 써머리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 오늘 쌍방울로 안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쌍방울 다룰 수 쌍방울 화요일 날 하랬어. 쌍방울 하나만 해도 엄청 커요. 야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 쌍방울 하나만 하자 그러면은. 쌍방울 하나만 해도 엄청 크죠. 노트 펴놓고 네. 뭔가 자 우리 성남 FC 문제 관련해서 네. 기사 좀 띄워주시죠. 일단 이게 이재명 대표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 이제 패널 분들이 네. 아니 기업을 유치했고 어 그래서 또 많이 어쨌건 채용도 많이 늘리고 네. 뭐 지역 활성화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익이 아니라 성남 FC라는 시민 구단의 공익을 위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도지사로서 본인의 결단으로 아 기업 유치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민의 구단까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정책 결정 영역이지 이게 무슨 죄냐? 네네 요거잖아. 근데 왜 밑줄을 쳐놨더라고? 네. 어. 아 여기에 대해서 2021년에 7월 2021년 7월에 이재명 대표는 내가 안 했는데요? 아, 또 그게 있구나. 네. 지금 논리는 공익에 기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공익에 기여했다는 거잖아. 2021년 7월에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은 후보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 당시에 민주당 경선 후보 신분이었죠. 6월 말인가에 그렇지. 그때 후보 등록을 했고 야, 재밌다. 그러면 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성남시는 성남 FC는 독립 기업이라서 그렇지, 구단이니까 시민 구단의 자체 영업과 자금 집행에는 성남시장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야, 이건 공부해 이거. 그니까요. 이거 제대로네 이거.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한 게 이게 2021년 7월 2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한 게 부족한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가 어차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단의 광고 영업을 시장이나 성남시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 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요거 진짜 잘하네. 그러니까 광고는 그냥 성남FC가 딴 거지. 내가 따준 게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수사로 그동안 밝혀진 게 뭐냐.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산그룹에 대해서 성남시는 기부 체납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지. 원래. 두산그룹의 이익, 수익 창출이 명약관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그 일부를 공익 환수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지. 네, 그래서 기부 체납으로 받기로 했었는데 기부 체납에 이게 더하기가 돼서 성남 FC 광고비가 들어간 그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부 체납이 원래 15%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렇지. 그걸 줄였지. 10%로 줄이고 공교롭게도 그 차액만큼인 50몇억 원이 성남 FC 광고비로 맞아.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이미 논의를 하면서 성남시가 기부채납 10% 받고 50억 가져갈까 아니면 기부채납 5%만 받고 100억 가져갈까 이 안을 논의한 공문이 나옵니다. 야. 네, 여기에 그 이재명 시장이 봤다 공문을 검토했다는 흔적이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상한 게 성남FC에서 광고를 유치하면서 인센티브를 해당 공무원에게 그렇지. 인센티브를 주는 룰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인센티브 주는 거 여부를 심사위원회 그렇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성남FC 간부가 아니라 성남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공문에 손글씨로 이렇게 손글씨로. 예, 결정을 이재명 시장이 해놓은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금 집행에 그리고 자체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아까 시장의 말은 허위인 것이죠. 그렇지. 예, 그러면 저는 이걸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었어야 된다. 야, 확실하다. FC 지금 이 처벌 그거 떠나서 이게 허위 사실 공표하면 이거 딱 얘기가 떨어지네. 근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네, 저는 이게 백현동 공문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이건 진짜 그러네. 그리고 공교롭게 이 대표는 2021년 8월 6일에 카드를 하나 더 남겨놓습니다. 뭐 무슨 카드?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 아, 가정해도 그 카드를 2장 갖고 있는 거야. 한 장은 내가 안 했어. 두 번째 장은 혹시 있어도 내가 했었어도 내가 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이건 공익적인 거야. 아, 빠져나갈 길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카드는 끝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공소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그거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아 이제 네. 아 근데 나 했는데 아 보니까 했는데 그 공익 때문에 한 거야 이걸로. 그렇죠. 공익에 도움이 카드. 됐다. 이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아. 이 카드로 가고 있는 거죠. 요게 성남FC가 유죄 나와도 이것도 장난 아니야. 그러겠네요. 아 오늘 너는 저기 댓글이다 김재섭 열공모드인데. 아니 저 뭐 다른 데서 못 들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 네. BJ님이 국힘은 왜 김수민처럼 조사 안 하냐고. 왜 이렇게 조사를 안 해. 저를 원내로 보내주시면 제가 제가 한 3배 정도 더 열심히 해서 찾아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저 스티브 장님은 계속 욕하면서 돈을 보내주시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자 우리 아유 자 울프레마트님 방송 재개 축하요. 성남FC 올해 또 2부로 강등 확정. 하필 또 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은 밀란의 배 총리가 롤모델이었을까요? 하 맞고 덱스81님 김태현은 이준석이랑 윤석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썰 풀어준다던 약 판 건가요? 그거 얘기해달라고 여러 번 채투 샀는데 열받는 까먹었네 또 김태현이 맨날 저거 내가 그거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러고 안 한 게 너무 많아. 아, 약을 많이 팔았어 보니까 그 가운데 제가 뭐 혹시 제가 취재되는 거 있으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인물은 김수민 평론가가 최고입니다. 우리 왜 웃어 왜 웃어. 아, 아 외모가 아 외모 아 이거 약간 나 이거 아니야? 아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검은 배경일 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검정 배경 앞으로 네. 계속 검정 세우고 가자. 스티브 부장님 아유 계속 욕하면서 이렇게 돈 얘가 나우 정도를 걷자 욕하면서 돈을 보내주시니 아니, 많이 보내주셔 네, 뭐 계속 고맙습니다. 뭐 해주셔도 뭐 저희야 뭐 다 네, 뭐 읽어드릴게요. 전 욕해도 괜찮아요. 오성우님 이준석 전 대표 응원합니다. 다시 이준석 대표라고 불리는 날을 바라며 여기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뭐 이해관이니 어쩌니 막 얘기가 나온 건 국민의힘이 그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과정이 너무 짜쳤어. 그 과정이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도 잘못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넘어오더라고. 제가 근데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윤핵관이 똑같은 처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좀 비판했을 거예요. 그렇지. 예, 윤핵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 한참 아 우리 잠깐 진짜. 잠깐 가자 국민의힘 얘기로 아 이제 제 국민의힘 얘기하면 또 우리 욕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원래 몇시 분량이 얼마예요? 우리 뭐 하는 만큼 하는 거야. 아, 네네 한 시간 좀 넘고 한 시간 반은 넘지 말자 요 정도. 네네.